어머님, 또 술 드셨어요? 아니, 표정이 왜 이렇게 썩어 들어갔냐? 그래? 내가 술 좀 마셨다. 왜? 불만 있어? 아니, 술도 잘 못 드시면서 맨날 그렇게 과하게 드시니 그렇죠. 그리고 다 드셨으면 댁으로 가셔야지 왜 항상 여기로 찾아오세요? 왜? 이게 어디 버릇없이 어른한테 따박따박 말 대꾸를. 어머님! 일단 화장실! 화장실로 가세요, 화장실! 샤그라? 왜? 어머님! 뭐? 아, 내가 돌아가시겠네. 우리 엄마지만 진짜 내가 다 부끄럽다. 이번 주만 벌써 두 번째야. 요즘 만주하시면 자꾸 우리 집으로 오시니까 돌겠어, 진짜. 차라리 오셔서 조용히 주무시면 양반이지. 소를 여기저기 다 해놓으시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, 정말. 나라도 옆에 있어야 하는데 이놈의 출장 때문에. 아니, 내가 그렇게 술 좀 그만 마시라고 얘기를 했는데 씨알하나 안 먹히네. 뭐 좋은 방법이 없을까? 이 상태로 계속 찾아오시면 내가 화평나서 쓰러지겠어. 역시 눈에는 눈, 이에는 이려나? 눈에는 눈, 이에는 이? 미안하지만 일단 나 출장 끝날 때까지만 좀 버텨줘. 좋은 생각이 떠올랐으니까. 아이고, 머리야. 아주 머리가 뽀개지겠네. 제가 해장라면이라도 좀 끓여드릴까요? 라면? 뭔 놈의 라면 소리야? 해장엔 당연히 북어국이 최고지. 내가 이 나이 먹고 인스턴트로 해장을 해야겠니? 아, 저희 집에 북어가 없어서요. 북어가 없어서요? 아, 난 손이 없어, 발이 없어. 없으면 마트 가서 사와. 저 지금 출근해야 하는데요? 그리고 그렇게 건강 생각하시는 분이 술을 왜 그렇게 매일같이 드시는 거예요? 내가 친구들이랑 한잔 적시는 게 죄야? 뭐 난 늙었으니 집에서 인형 눈깔이나 붙여야 되냐? 친구분들이랑 즐기시는 건 좋은데요. 왜 매번 저희 집으로 오시는지 모르겠어요. 남편도 여러 번 말씀드렸다는데 솔직히 만지 상태로 저희 집 오시는 거 너무 불편합니다, 어머님. 어머머, 얘 좀 봐. 희게 주둥이 달렸다고 왜 필터링도 안 거치고 말 함부로 내뱉네. 감이 없다 눈이 시퍼렇게 불아리면서 말 대꾸야. 사돈 어른이 어른 공격 그따위로 하라고 가르치던. 여기서 저희 부모님 얘기가 왜 나와요? 네가 싹퉁머리 없게 태드니 그런 거 아니냐. 아, 우리 아들 봐. 어딜 가던 깍듯하고 말도 예쁘게 차라리 이쁜 파자네. 나 지금 너랑 말 씨름할 기운 없으니까 바다에 가서 북어를 잡아오던 마트 가서 사오던 해서 당장 북어국 끓여와. 누구야 이 밤중에? 엄마. 어머님. 엥? 너네가 이 시간에 갑자기 무슨 일로? 뭐야, 너네 술 먹었냐? 출장 다녀온 기념으로 와이프랑 한잔했지. 오랜만에 마시니까 많이 알딸딸하네요, 어머님. 아니, 술을 처먹었으면 얌전히 집에 가서 TV 찰 것이지. 여긴 왜 왔어? 에이, 아들이 술 먹다가 엄마 생각나서 왔는데 오면 안 돼? 아니, 그럴 거면 맨정신으로 올 것이지 왜 술은 처먹고 와? 아, 술 너무 마셨나? 어머님, 저 토할 것 같아요. 뭐? 토? 화장실! 화장실 가, 화장실! 왜? 자기 괜찮아? 아, 군대 나도 자기 토하는 거 보니까 나도 토할 것 같... 왜? 귀여워! 이것들이 진짜? 아주 그냥 우리 집 캐판촌이 좋냐? 아주 투발 뻗고 세상 모르게 잘 자더라. 아, 너무 달려서 그런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저희 무슨 일이 있었나요? 무슨 일? 니들 둘이서 집안 콧콧 여기저기 다 토했나가지고 환기시켜도 냄새가 빠지질 않아? 한 번만 턱을 해봐야죠. 응? 또 올 건데? 뭐? 당분간 바쁜 일정도 없으니 퇴근하면 와이프랑 한잔하려고. 나도 엄마가 술만 취하면 왜 맨날 우리 집으로 오는지 이제 알 것 같거든. 뭐 토하고 난리쳐도 뒷처리 다 해주니까 이렇게 편할 수가 있나. 엄마도 그 맛에 우리 집 오는 거잖아, 그치? 그러게나 말이야. 어머님, 말 나온 김에 저희 북어국 좀 끓여주시면 안 돼요? 해장은 북어국이 최고라고 하셨잖아요. 뭐라고? 여기가 식당이야? 왜 북어국을 여기서 찾아? 그니까 우리가 계속 찾아오는 게 싫으면 엄마도 술버릇 고치든가. 엄마는 하나지만 우린 둘이다. 아니, 이것들이 미쳤나? 정신 차려! 엄마만 정신 차리면 이럴 일도 없지. 뭐 그게 싫으면 오늘 밤도 또 오고. 진짜 징하다, 징해. 아, 알았으니까, 응? 이제 술 마시면 니네 집 안 갈 테니 니들도 오지 마라. 내가 이 나이 먹고 니들 토하는 것까지 치우리? 그러니까 엄마만 잘하면 돼. 아, 알았다고.